해마다 미국에선 약 1,500여 명의 아이가 선천적으로 팔 또는 손이 없거나 기형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인공신체를 이식하기 위해선 약 4만 달러, 우리 돈으로 4천만 원이 넘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런 사실에 의심할 여지가 없었지만 지금 우리에겐 3D 프린터 기술이라는 새로운 희망이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 사는 알렉스 프링은 선천적으로 오른팔 없이 태어나 6살이 된 지금까지 왼팔만을 사용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알렉스는 3D 프린터를 이용해 의수를 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새로운 팔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팔의 가격은 기존 4만 달러의 114배나 적은 350달러, 약 36만 원이었습니다. I always put stuff under my arm, right there, and always in my hand, and under my neck. Do you think they'll like it? They will. I used to get teased, but not anymore. 알렉스의 오른쪽 팔을 만들어준 사람들은 국제단체인 자원봉사자 온라인 네트워크 이네이블이었습니다. 자원봉사자와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등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알렉스와 같이 팔이 없는 아이들을 위해 3D 프린터로 의수를 만들어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단체는 6개의 의수 설계도를 온라인으로 무료 배포하고 필요한 사람들은 그걸 다운받아 3D 프린터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3D 프린터란 사진이나 글을 종이에 인쇄하는 것처럼 3차원 설계도를 통해 입체적인 물건을 인쇄하는 기계를 말하는데요. 자동차와 건물, 심지어 음식까지 인쇄할 수 있는 이 기계는 1980년대 초반 미국의 3D 시스템즈사에 의해서 처음 개발됐습니다. 3D 프린터를 만든 처음의 목적은 시장에 상품을 내놓기 전 시제품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값싼 재료를 가지고 시제품을 만들면 상품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이렇게 산업용으로 출발한 3D 프린터는 의료계에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의 장기와 혈관 등을 정밀하게 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맞춤형 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말이죠. 실제로 현재 맞춤형 보청기와 치아 보철물 등은 3D 프린터를 통해 빠르고 저렴하게 제작되고 있습니다. 알렉스의 팔을 만든 제작자 중 한 명인 타일러 푸트레스키는 3D 프린터 기술이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Hello, EBS News viewers. My name is Tyler Petreski. Whenever you're thinking about building something, you really have to think about what sort of design I'm going to have to do, what sort of work is going to have to go in. However, with 3D printing technology, we can simply just draw up a model on the computer and then just tell the printer to print it out and within 24 hours. 이처럼 기존의 비싼 의료비 때문에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3D 프린터로 인해 사라질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는데요. 더 나아가 3D 프린터 기술의 발전과 함께 사람들은 더 건강해지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꼭 올 겁니다. Technology is phenomenal and it'll help us to advance further. But also just to increase the convenience of people's lives and to be able to make things so much cheaper than we have before because they don't have to pay for manufacturing. But just don't give up on your dreams and continue to pursue them.